이 밑에 이건 따주세요. 이건 놔두면 여기서 열어버리니까. 그리고 이거 있죠? 이것이 대목에서 올라오는 건데 얘네들이 있으면 위에 품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이건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저 손으로 가위로 끊으면 힘드니까 조금 전에, 이거보다 조금 전에 나오면 싹이 보이면 장갑 끼고 손으로 뜯으세요. 아주 쉬워. 나오기 전에 꽃삽으로 팍팍 이렇게 문지르면 되더라고요. 어떤 방법이든지 빨리 저 피워주는 게 좋아요. 이 둘은 이렇게 놔두는 게 좋겠죠. 왜냐하면 맨 밑에까지고 둘이 세력이 같이 커서 둘 다 열어야 일로 내려오면서 충분한데 하나 따버리면 들려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자를 때 자르는 것이요. 여기서 이런 게 세 개인데 아 이것은 요 방향으로 컸을 때보다 이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요걸 변하는 게 좋겠죠. 그래야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열게 돼. 열면 이 크립 절대 쓰지 마세요.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. 바보가 하는 짓이야. 이 크립 쓰면은 이게 이렇게 된 그냥 놔둬도 지가 다 휘어지는데 그러지 마세요. 그럼 요걸 자르는데 이렇게 손으로 떼면 되는 거야. 여기서 이게 옆눈이 남으면 남아도 상관없고 따도 상관없어. 그것까지 신경 쓰면 인건비 때문에 손해야. 그냥 놔주세요. 자, 이렇게. 이거 다 끝난 거야. 이것으로 이 나무는 전정이 끝난 거야. 여기 이렇게 이게 어깨 뒤에서 부정화가 나와서 했는데 이것도 굳이 끊을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서 갖고 있는 공간이 없잖아 지금. 그렇다고 부정화라고 꼭 끊을 필요는 없는 거야. 있어야지 될 때 있는 것은 놔두는 거야.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여기 이 사이가 멀고 한데 이거 끊으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놈도 없고 하니까 이건 놔두는 게 차라리 좋죠. 그런 걸 머릿속에 늘 사방에서 서로 부닥치지 않게 많은 식구가 골고루 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. 너무 도장돼서 다른 놈들을 침해하지 않게, 너무 세력이 약해서 스스로 죽지 않게 고루 식구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게 전지입니다.